프린트 5번, 2021년 3월, 빈칸 31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보면, 교향악단의 악기가 동물과 무기에 기원을 한다. 그래서 교향악은 사냥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자, 그 다음에 The Symphony Orchestra 제목인데요. 바로 교향악단과 And It's Music, 그것의 음악은 Primitive Hunt DNA, 원시적인 사냥 DNA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목으로. 자, 교향악단의 원시적인 사냥 DNA가 교향악을 들으면서 나는 소리를 사용해 사냥감을 사냥하는 그러한 장면을 떠올린다. 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심지어, 이분, 심지어는 the most respectable, 가장 훌륭한, respectable 하면 존경할 만한 훌륭한, respectful 그러면 존경하는 뭐 공손한 그리고 respective 여기 아래 빠졌네. respective는 각각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존중하다라는 respect에서 나온 그러한 형용사 세 가지 어휘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항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그러한 모든 음악 단체, 모든 음악 단체들 중에 심지어는 가장 훌륭한 그러한 음악 단체. 그게 뭐냐면 동격, The Symphony Orchestra. 그 교향악단도, 여기 주어예요. carries, 지니고 있습니다. inside its DNA. 그 DNA 안에 무엇을 지니고 있다? The legacy of the hunt. 여기가 빈칸이었죠. 바로 사냥의 유산. 사냥이라는 그 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교향악단의 그 DNA 안에 그저 사냥과 관련된 그러한 유산을 지니고 있다. 이게 핵심이고. 자, 그럼 the various instruments, 그 다양한 악기들 어디에? In the orchestras, 그 교향악단 안에 있는 다양한 악기들은 can be traced back to, trace A back to B. 그러면 A를 B까지 거슬러 추적하다 이런 건데, 그러면 수동태로 쓰여서 can be traced back to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se primitive origins 이 원시적인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their earliest forms 그것들의 초기 형태는 were made 만들어졌습니다. either A or B 그래서 A 혹은 B로부터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From the animal, 동물이거나, 그럼 동물의 horn, 뿔이나 hide, 가죽, gut, 내장, bone, 뼈, 이러한 것들로부터 만들어졌거나, or, 혹은 the weapons, 무기들로부터 만들어졌는데, employed니까, 여기 which are employed. 요거는 과거니까, are보다는 were가 좋겠습니다. which were employed, which어가 생략된, that were 생략된, 사용된, employ가 고용하다 말고 여기서 사용하다에 PP로 쓰인 겁니다. 무기는 무기인데 사용된 무기, 뭐할 때? in bringing the animal under control, bring something under control 그러면 무엇을 억누르다, 억제하다, 여기선 진압하다 이런 의미로 동물을 진압할 때 그렇죠? 진압할 때 사용된 무기들. 예를 들면, 막대기나, 와우, 그러면 이제 활과 같은. 자, 그래서 그 악기들의 기원이 초기 형태가 이렇게 동물과 관련된 뿔이나 가죽, 내장, 뼈, 혹은 그 무기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졌더라. 자, 그러면, are we wrong? 우리가 틀렸을까요? 뭐 하는 것이? to hear, 듣는다면. 그래서 if we hear 뭐 조건의 투부정사 정도로 this history 이러한 역사를 어디에서 듣는다면 in the music itself 그 음악 자체에서 이러한 역사를 듣는다면 틀린 걸까요? 근데 또 동격입니다. 그 음악 자체라는 것은 in the formidable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aggression 그 공격성 그리고 and awe inspiring 뭔가 경외감을 자아내는 assertiveness, 뭔가 단호함 of those monumental 하면 기념비적인 monument, 그럼 이게 기념비고요. monumental, 이게 형용사입니다. 그 기념비적인 symphonies, orchestras, 교향곡들
그 기념비적이라고 할수 있는 그 교향곡들에서, 그지? 뭔가 강력한 공격성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단호함에서, 그죠? 그런데 또 그러한 것은 또 어떻게 남아있냐면, that remain, 남아있는, 이게 이제 선행사 교향곡들이겠고요. 이 교향곡들은 뭐로 남아있냐면, the remain the core repertory, 핵심 연주 목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무엇에? of the world's leading orchestras. 그래서 세계의 주도적인 leading이니까 아주 앞서서 주도하는 그런 거예요. 세계의 주도하는 그러한 교향악단의 핵심 연주 목록으로 남아 있는 그러한 교향곡들. 근데 이 교향곡들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그 기념비적인 교향악들의 그런 그 교향악들의 특성이 뭐냐면 강력한 공격성과 그리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 단호함이 있는데 그 단호함 속에서 즉그 음악 자체에서 이러한 역사를 듣는다면 잘못된 것일까요? 하고 퀘스천마크를 딱 붙였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오겠죠? Listening to 이제 필자가 분사구문으로 as I listen to 이것을 분사구문으로 접속사부터 없애고 뒤에 있는 주어 I랑 똑같으니까 역시 주어를 없애고 뒤에 현재 시제니까 여기 listen 현재 그래서 접속사 주어 없애고 listen에 ing를 붙인 이런 분사구문입니다. So listening to 들어보면서 뭐를 들으면서 베토벤과 브람스와 말러와 브루크너와 베를리오즈 그리고 차이콥스키, 쇼스타코비치 그리고 other great composer 다른 훌륭한 그러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으면 I can easily summon up. 저는 쉽게 소환해낼 수가 있습니다. Summon up 하면 소환해내다. 뭐를 소환해낼 수 있습니다? Images, 어떤 이미지들을. 근데 어떤 이미지냐면 of bands of men. 아, 사람들의 무리의 이미지.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starting to chase, 쫓기 시작하는 animals, 동물들을 쫓기 시작하는. 근데 뭐를 사용해서? Sound, 소리를 사용해서. 근데 무엇으로써? A source and symbol. 어떤 원천과 상징으로써 무엇의 of dominance. 뭔가 지배. 그죠? 지배력의 뭔가 원천과 상징으로써 소리를 사용하면서 동물을 쫓기 시작하는 사람들 무리의 이미지를 소환해낼 수 있대요. 자, 그리고 또 그것은 또 뭐냐면, an expression. 아, 표현이야. 아까는 어떤 원천과 상징이라 그랬는데 그 원천과 상징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동격인데 표현은 표현인데 of the will 그러면 의지예요 will은 그래서 의지의 표현 뭐 하려는 to predatory power 아 뭔가 포식성 요것도 이제 강력한 포식성의 힘에 그죠 힘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 이러한 것의 표현인 바로 지배력 즉, 강력함의 어떤 원천과 상징으로서 소리를 사용하면서 동물들을 쫓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무리의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문장의 구조는 길지만, 결국은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하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다? 네. 그러니까, 악기에는, 교향악단이 사용하는 그 악기에는 바로 동물, 동물과 무기의 기원을 한다. 이것이 동물이나 무기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었다.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됐나요? 31번이었습니다.